그래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. 세비를 줘야 된다고. 저는 이 세비가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묵은 세비입니다. 그래서 완전히 숙성이 된 세비인데 이것을 나무 거루당, 지금 나무 뿌리 주변에 유목이기 때문에 뿌리 주변에 뿌려줍니다. 가까이서 한번 퇴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퇴비를 보시게 되면 개분입니다. 개분인데 개분이 완전히 지금 부속이 된 상태인지라 전혀 냄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렁이나 곰뱅이까지도 없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퇴비가 숙성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나무마다 나무가 약간 수세가 좀 약한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주고 수세가 너무 센 것들은 조금씩만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 퇴비를 담아서 전체 달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마다 조금씩 조금씩, 그래서 이 나무 그루터기 밑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퇴비를 부속이 완전히 된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래서 나무마다 수세가 좀, 특히 또 열매를 많이 다른 것,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아리수, 작년에 식재를 한 것이지만 아리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.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약간 더 많이 주고, 그 조금씩 있는 데는 조금씩 주고, 그 양껏,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우리는 나무 수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, 저도 작년에 식재를 하고 지금도 사과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세가 강하다, 강하지 않다, 이것은 나무의 잎을 봐서라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약하죠. 또 봐도 잎이 굉장히 작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나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비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퇴비의 상태를 보시겠습니다. 거의 흙과 유사하게 완전히 부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완전히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퇴비를 받으면 바로 냄새나는 그러한 상태의 퇴비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부속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조금씩 시비를 하면 되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말, 6월 초라 해서 꼭 그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고 하면 주면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시 주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되겠습니다.
향이 아주 좋아요, 그죠? 흙냄새, 흙냄새. 태비가. 태비가, 태비가 아니라. 태비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, 이게 흙냄새밖에 안 나요. 완전히 이거 숙성이 돼서,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. 태비를 보면 워낙 오래된지라 태비가 이렇게 굳었습니다. 그래서 괜히 일일이 부숴가면서 또 태비가 또 하는 것은 보일 겁니다. 이거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태비가 워낙 숙성이 오래돼서 하고 똑같잖아요, 이거 말. 말이 냄새도 나지 않아. 전혀. 향긋한 냄새가 나. 이거 이제 좀 테이블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죠. 삽질 힘드시죠? 아이고. 온 만신이 다 아픕니다. 어쩔 수 없죠, 뭐. 이렇게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.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요. 운반기에다가 옮기고 있습니다. 이런 장소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. 태비를 만들려고 한 피팅이를 명작 한 피팅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명작물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지 가까이서 한번 태비를 한번 보실게요. 지금 보시면 자 어때요? 완전히 태비가 이게 뭐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이렇게 만지고 하겠냐고요. 이게. 사실은 이 여기에는 우리 요즘 많이들 파종하는 들깨 모종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푸게 돼도 모종이 잘 올라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태비라 하는 것들은 모종을 붓게 되면 모종이 살아나질 않습니다. 근데 이러한 이 흙은 모종을 부어도 잘 올라옵니다. 그 정도 부숙이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도 여기 보시면 사과가 그래도 이렇게 갈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해요. 아주 탐스럽습니다. 아리수입니다. 아리수. 이번 9월 추석쯤 되면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여러분들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무엇인가요? 예전에 많이들 언급했던 삼체입니다. 세 가지의 향이 난다 해서 삼체라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인삼 맛이나 마늘 맛, 우추 맛이 난다고 삼체라고 했습니다. 저 자신도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전체 다 사라고 하는 바람에 대부분 다 없어졌지만 이것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. 그래 다음에 이것을 다시 캐다가 재배를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 삼체에도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 이렇게 키우면 삼체가 잘 자라납니다. 먹을 게 없어서 겨우 이제 한 지름이 좋아도 먹이가 없어요. 그래도 한 마리 나옵니다. 겨우 한 마리 한 마리 거의 못 봤잖아. 한 번도 지름이 못 봤잖아. 이제 다 해 갑니다. 여기가 가득 차여 있었는데 완전 부식이 돼가지고 이제 뭐. 이제 세 번째 담고 있습니다. 삽질 힘드시죠? 힘들어도 해야 되고. 남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. 예. 대신 나무들이 밥인데. 맞아요. 다 해갑니다. 오늘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지렁이다운 지렁이를 만나봅니다. 오, 큽니다. 아주 부탁한 것이 아주. 엄청 큽니다. 아주 살아있는. 어이. 징글징글합니다. 네, 지금도 뭘 먹으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아이고.
미안하네. 땅속에서 있는 칩을 건드려서 아, 영 미안하네. 미안해. 미안해. 잠깐 옮겨가자. 자. 이쪽이 좀 보식이 좀 덜 됐는가? 이쪽 깊은 쪽에는 좀 나오네. 지렁이 궁금한 식. 다른 데는 전혀 없었는데. 그리고 엄청 꽉 뭉쳐 있어가지고. 그죠? 오늘 그 제1농장은 이렇게 대비를 주는 것을 마쳤습니다.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지금 재배하면서 사과나무가 죽은 자리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도 시비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시비 양은 정확한 그 기준은 없지만 수세가 강한 놈은 좀 작게 주고 수세가 약한 것은 좀 많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였습니다. 특히 사과 열매가 많이 다른 것은 더 많이 시비를 하였고 이렇게 죽어나니까 저의 마음도 한결 편합니다.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자란 것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못 자랐습니다.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상단을 보시겠습니다. 거의 한 30cm 정도가 지금 올해 자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TV가 있던 곳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두포대를 남겨놓은 것은 TV 차를 만들 때 사용하려고 이 두포대를 남겨놨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TV를 활용하여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.